노래 들어오는 순간 네 저기 지금 네 금이 누님이 들어오셨습니다. 네. 잠깐 앉으세요. 예. 아니 6시 DJ가 어머, 먼저 들어왔어요. 감사합니다. 깜짝 놀랐어요. 금이야 세상에 웬일이니. 다음 시간인가 너라고 하더라고. 어머나 금이하고 엄청 친하다고. 예. 맞아요. 그러니까. 두 분 얼마 만에 뵈시는 거예요? 몇 년 됐어요. 몇 년 됐어요. 코로나 전인 것 같아요. 코로나 전에. 코로나 전이요. 예. 네네네. 예. 그래도 친한 건 친한 거예요. 그래도 친한 거죠. 몇 년 예. 만에 만나도 똑같아요. 당연한 거죠. 아, 예. 사실 제가 오늘 지금. 여기 온 건 백경이가 예. 학교 때 얼마나 예뻤고 오. 대단했는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. 니네 숙대 애들은 이렇게 모이면 서로가 잘 이렇게 이쁜 얘기만 해. 나는 아니고. 저는 아니고요. 숙대 퀸카 둘이서 뭐 하는 거야. 아니 저는 퀸카 아니었고 진짜 말씀드릴게요. 지금보다 이금희는 대학 다닐 때 정말 참하고 예뻤어요. 아, 진짜 이렇게 친구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. 사실 대학가요제에서 네네. 대상을 받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학교가 뒤집어진 거예요. 어. 우리 학교에 우리 대상이 나왔다고? 대상이래. 그래갖고 다 가서 구경했잖아요.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대학 그 축제 무대에 서기 시작했어요. 근데 보통 이제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네. 대학생이니까 이렇게 무대 매너나 이런 게 대학생답잖아요. 그렇죠. 네. 문희경 씨는 그때부터 프로 같았어요. 바로 선수야. 바로 선수야. 바로 저는 너무 놀란 게 너무 진짜 샹송을 그때 불렀거든요. 샹송? 아, 무슨 과인데요? 불문과. 저는 불문과예요. 아~ 야~ 샹송을 들어봐야 돼요. 샹송을 부르는데 나 프랑스 온 줄. 오~ 네, 파리에 있는 줄 알아. 파리 주인인 줄 알았어요. 너무 샹송을 그 프랑스 분위기에 어울리게 네네. 잘 불렀어요. 그래요? 아~ 샹송을 들어봐야 돼요. 사실. 샹송을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. 샹송이요? 네. 너 rien de rien. 너 je ne regrette rien. Nella bien comme a fait nella ma tu sa me viene già no 자 알았어요. 예. 알았어. 시간이 얼마 안 돼. 아니 그 정말 좋죠. 예. 진짜 잘하세요. 아, 제가 진실을 진짜 밝히고 싶어서 왔는데 네. 저는 학교 때 그냥 이름 없고 그냥 학교 방송만 열심히 하는 애였는데 어, 네. 문희경 씨는 이미 대학가의 스타였어요. 아, 대학가. 네. 이미 아까 잠깐 노래 나갈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게 내 발목을 잡은 것 같아. 왜? 젊을 때 너무 잘 나갔던 젊을 때 시작이 좀 너무 좋으니까 그게 쭉 나가는 줄 알고 그런 시대가 있는 것 같아. 그걸 지나서 네. 지금 나이 때가 저는 굉장히 그렇습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아니 우리 저 문희경 씨 나중에 이금희 선배 시간에도 한번 나오셔서 네. 또 친구분이 아, 얼마나 보기 좋아. 너무 보기 좋다. 네. 그냥 정말 동네 친구 만난 느낌 있죠. 예.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요. 두 분 너무 신나고 반가워하는 게 느껴져서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네요. 그러니까. 라고 말씀하셨는데 늘 진짜 언제나 봐도 예. 예. 우리 방송에서 만나주셔서 그래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딴 데서 안 만나고 감사해요. 예.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네. 예.